간단 소개하고 바로 이 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워낙 유명하신 분이기 때문에 굳이 소개를 안 해도 알겠지만은 그 찬송 TV 유튜브 강사시고 에버노트 앤 구글 앱스 강사십니다. 그리고 성남 찬송교회 부목사로 임하시는 한찬송 목사님이십니다.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먼 데서 또 불러주셔서 이렇게 왔는데 아침에 5시간 걸리더라고요. 경기도 성남에서 왔습니다. 평일 오후 시간 다들 피곤하실 텐데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강의를 통해서 이렇게도 할 수 있구나 그런 아이디어 소스와 실제적으로 어떻게 이런 걸 할 수 있을까 실제적인 방안들에 대해서도 조금이나마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지체된 관계로 빨리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있는 사진이랑 제가 조금 많이 다를 거예요. 좀 부었죠. 요즘 5년 동안 다이어트 중입니다. 10년 안에는 저 상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다음 넘겨주세요. 코로나19 이전에 저희가 이제 전도를 안 하던 교회였는데, 아, 전도 좀 해봐야겠다. 라는 계획을 한 게 아니라, 단지 살을 빼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교회 앞에 운동장이 있거든요. 학교가 1분 안에 거리가 있어가지고 나도 살 빼고 너도 살 빼자 해서 여름방학 때 운동을 하기로 했어요. 축구를 하기로 했는데 하다 보니까 얘네들은 이제 늦잠자서 못 나오는데 오히려 초등학교 아이들이 그 시간에 계속 잘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이렇게 축구만 할 게 아니라 얘네 교회로 한번 전도해볼까? 이게 거꾸로 된 거예요. 전도하려고 축구한 게 아니라 살 빼려고 하다가 전도나 해볼까 이렇게 된 케이스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걔네들이 전도가 돼서 했는데 학교 앞에 나가서 전도하지 않았을 때랑 살 빼려고 나가서 이제 하나님 은혜로 부모하게 됐는데 그런 스토리들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전도 이전에는 애들한테 야 니네 친구 데려오면 문상 줄게 친구 전도해와라 안 해와요 해와라 안 해와요 그렇게 이제 몇 개월 지나고 나서 축구하다가 애들이랑 친해져가지고 우리 교회 가서 라면 먹을래 이렇게 해가지고 축구 끝나고 라면 먹고 내일 니네 교회 나와라 이렇게 해가지고 갑자기 부흥성장하다가 코로나19가 터지면서 축구를 하지 못하게 됐어요. 학교에서 축구를 하지 말라고 운동장을 폐쇄하고 그 상황에서는 점점 애들이 줄어들 것 같았는데 플랜 B를 이용해가지고 또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한 달에 막 18명 또 전도되고 이런 식으로 돼서 이게 되게 신기하다라는 것들이 있었는데 그런 스토리들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이번에는 한 달에 한 번씩 애들이랑 이런 프로그램들을 했어요. 니네들 배틀그라운드 좋아하니까 진짜 서바이벌 하러 가자. 가평, 양평 같은 데 가가지고 비비탄 그 물감총 있잖아요. 그것도 진짜 니네 집에서 컴퓨터로 하지 말고 우리 진짜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이런 것도 해보고 친구 초청단체도 또 1년에 한두 번씩 해보고 그리고 아이들 학교 갈 때 한글 파일로 만들어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젤리를 넣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씩 뜯어먹을 수 있게 만들어서 애들 나눠줬거든요. 친구들이 나눠 먹으라고. 이것도 꽤 괜찮지만 뭐 이것 때문에 뭐 딱히 전도가 됐다 이런 건 없고 제가 지금 말하는 프로그램들은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거여서 기존에 나온 애들이 좋아하긴 했지만 전도는 되지 않았지만 그래도 애들은 좋아라 했더라 뭐 이런 겁니다. 이제 생일 파티도 하고 저희 교회는 그렇게 큰 교회가 아니에요. 저희 교회가 어른들이 120에서 150명 정도 나오는 교회고 그렇게 큰 교회가 아니어서 중고등부랑 청년부랑 같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3년 정도 중고등부랑 청년부 이렇게 같이 맡아서 하고 있다가 올해부터 제가 초등부로 내려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지금 있는 교회에서 4년째 제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찬양 예배나 아니면은 생일 파티 같은 것도 했고요. 팝콘 먹으면서 같이 영화도 교회에서 보고 보드게임도 같이 하고 그리고 아이들이랑 이제 같이 수영하러 여름에는 또 떠나기도 하고 또 저희 교회 근처에 또 스케이트장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여름에 덥잖아요. 근데 여기 가서 이제 스케이트 참 시원하거든요. 저런 것도 하고 그래서 어떻게든지 애들이랑 안 해봤던 거 그 중에는 어떤 애들은 저 목사님 태어나서 스케이트 처음 타봐요 이런 애들도 있고 비비탄총 처음 쏴봤어요 이런 애들도 있어요. 저희가 막 실제로 카트라이더 이렇게 앉아서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하러 가기도 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애들한테 새로운 거를 계속 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참고로 저의 MBTI 성향은 ENFP입니다. ENFP 이거 적을 필요 없으세요. 적지 마세요. 제 성격 EMFP라는 거 적으시는 분도 계신데 적지 마세요. 뭐 혈액형 O형이다. 이것도 적지 마세요. 어쨌든 그런 성향이라서 새로운 것들을 이렇게 계속 알려주려고 하고 하다 보니까 애들이 머릿속에 이제 나중에 몇 년 지나고 나서 아 내가 바닷가를 누구랑 처음 가봤지? 내가 언제 비비탄 중 처음 해봤지? 이런 것들을 기억할 때 우리 교회가 떠올릴 수 있게
그리고 나중에 얘네들이 이런 걸 경험하면 어떨까요? 나중에 자기 자녀와도 비비탄, 물감총 쏘러 가기도 하고 카트라이더도 이런 거 해본 애들이 또 나중에 결혼해 자녀들과 함께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많은 경험을 교회에서 추억을 쌓고자 이런 것들을 했습니다. 볼링도 치러 가고 교회에서 바베큐 파티도 하고요. 다음 베라데이에서 같이 애들이랑 뭐 예배 끝나고 같이 베스킨라빈스 쳐가지고 신과 함께가 아니라 뭐와 함께? 곱창과 함께 해서 저희 교회 근처에 곱창집이 있어요. 애들이랑 곱창 먹으러 가기도 하고 애들이 어떤 프로그램을 할 때 가장 좋아하는 것들이 먹는 거. 참고로 제가 좀 말이 좀 빠르거든요. 이해 좀 해주세요. 이게 슬라이드가 몇 개라고요? 외울 필요 없는데 백사계. 대답하시는 분들 계세요. 꼭 이런 거 외우시더라고요. 백사계. 이런 거 안 외우셔도 돼요. 그런데 빨리빨리 해야 되니까 말을 빨리 할게요. 비빔 파티. 비빔면 만들어 먹는 거 좋아하잖아요. 군만두랑 해가지고 먹기도 하고 그 다음 주엔 짜파데이 해가지고 짜파구리 이렇게 먹기도 하고 다음 또 넘겨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저 처음 먹어봤어요. 감바스? 되게 고급 요리라고 하는데 저 태어나 처음 먹어봤거든요. 근데 청년들이 저보고 촌스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 나도 한번 먹어보자 해서 먹었는데 저한테는 입맛이 안 맞더라고요. 감바스가 저게 뭔 맛으로 뭐 기름을 왜 넣고 기름을 왜 먹는지. 그다음 스테이크라 뭐 까르보나라 이런 거 먹기도 하고. 그러니까 예배 끝나고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애들이랑 이제 뭐 펜션 가가지고 같이 놀기도 하고 1박 2일 동안. 다음요. 이제 재정이 부족하게 되면 교회에서 놀기도 합니다. 교회에서 1박 2일로 이제 숙박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20만 원, 30만 원 들어가니까 교회에서 밤새 놀고 새벽에 같이 PC방 가고 라면 끓여 먹고 저희가 토요일 날에는 새벽기도 없기 때문에 애들이랑 야 금요철에 드리고 밤새 놀자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놀기도 하고 이렇게 노는 것만 하니까 또 안 좋아하시는 시선들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양화진 선교사 무덤도 저희가 가가지고 우리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선교하셨는지 그 선교사님들의 일생을 또 듣기도 하고 그 다음에 길거리 전도도 저렇게 해서 저 광장에 가가지고 전도도 하고 그것 때문에 막 블루투스 스피커도 큰 거 사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전도도 하였습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매달 저는 뭐 할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런 것들이 나오는 애들한테는 좋지만 뭐는 없었다고요? 이것 때문에 뭐 부흥이 되진 않았어요. 있는 애들이 아 우리 교회 좋다 이 정도 관계도 좋아지고 이런 건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저런 식으로 제가 사역을 한 세네 군데에서 해보니까 부흥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회의감이 들었습니다. 사역을 이렇게 많이 했는데 왜 내가 가는 교회는 부흥이 없지? 이렇게 뚜렷한 부흥이 없고 계속 현상 유지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 나는 이 길이 아닌가 막 이런 고민이 많이 있었거든요. 이거 쓰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도는요 매월이 아니라 매주 해야 됩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제가 16년 동안 사역을 해보니까 한 달에 한번 뭐 행사해가지고는 전도가 안 되더라고요. 그때 뭐 애들 야 이번 달에는 뭐 비비탄 쏘러 가니까 누구 전도 그때 오고 그 다음 주 안 와요. 왜냐하면 그 다음 주부터 한 달 기간 동안에는 아무것도 없고 예배만 있으니까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씩 오는 건 오지만 그때만 오고 또 안 나오고 그때만 오고 안 나오고 하는데 매주 하는 거는요 매주 애들이 점점 늘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전도를 한 달에 한 번씩 특별 기간에 하는 것도 있지만 그거 플러스 우리가 해야 되는 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매주 하니까 되더라고요. 코로나 기간에도 됐습니다. 저희가 지금 두 가지가 있거든요. 1교시는 양적 성장입니다. 어떻게 해서 부흥이 됐는지 그 다음에 2교시는 질적 성장입니다. 질적 성장은 아이들의 신앙이 좀 더 깊어지고 좋아지는 거. 이 두 가지 다 잡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균형을 맞춰야 되는데 1교시는 양적 성장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2교시는 질적 성장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축구 전도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제 아이들 이제 앞에서 포스터를 만들어가지고 교회에도 붙이고 학교 앞에도 붙이고 학교 문방구 앞에도 붙이고 학교 떡볶이집 거기 제일 중요합니다. 아이들의 아지트. 아이들의 동선 파악을 해가지고 아이들 학교 끝나고 가는 그 아지트에 가가지고 거기 사장님한테 이제 양해 말씀 드리고 요 포스터 좀 붙여도 되냐. 포스터도 붙이고 학교 앞에도 이제 붙이고 누가 떼면 또 붙이고 그 다음에 입소문 내고 하다 보니까 애들이 이제 교회 오기 시작했고 교회 이제 오는 애들 점수를 줬어요. 니네들이 토요일날 축구하면은 뭐 2점이다. 그러면은 주일날 예배를 드리면 4점이다. 예배를 드리면 점수를 이렇게 받는데 100점을 모으면 손흥민이 소속되어 있는 토트넘 유니폼을 만들어주겠다. 100점을 모아라. 그래서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그럼 애들이 한 2, 3개월을 꾸준히 나와야 손흥민 토트넘 받는 거예요. 그럼 애들은 손흥민 토트넘 받기 전까지는 교회를 나올 수밖에 없는 시스템인 거죠.
그리고 이제 애들이 그런 손흥민 유니폼만 입을 뿐만 아니라 100점이 넘고 나서는 그 점수로 할 게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이렇게 배지 만드는 게 있거든요. 이렇게 기계로 배지 입고 거기다가 이렇게 저런 그림들을 넣어서 찝으면 저런 배지가 돼서 애들 이렇게 옷에도 걸 수 있고 가방에도 걸 수 있어요. 그래서 애들이 좋아하는 축구 선수 배지를 저희가 만들어가지고 이것도 점수로 살 수 있게끔 저희가 제공을 했습니다. 처음에 저희가 영상을 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교회 앞에 학교입니다. 잔디구장도 아니에요. 그냥 흙바닥입니다. 흙바닥. 맨 처음에 한 5명, 6명 가르치면서 시작했다가 이렇게 조그만 골대에서 이제 3대3, 뭐 4대4 이 정도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몇 개월 지난 뒤에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달 뒤에 모습입니다. 이제 저희가 아침 7시 이때쯤 합니다. 여름이니까 해가 빨리 뜨잖아요. 다 저희 교회 애들이에요. 3개월 만에 36명 애들이 이날 온 게 36명이고요. 이날 못 온 애들이 또 해서 50명 가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축구 전도가 되게 좋은 게 자체가 사람 수가 많잖아요. 전도하기가 좋은 것 같아요. 이날 목사님 저 이번 주에는 할머니 집 가서 못 와요. 이래가지고 36명 온 거거든요. 그래서 명단을 보면은 이게 50명 넘게 돼가지고 맨날 전화해요. 내일 축구 있으니까 나와라 하고 안 나온 애들도 전화하고 이렇게 점수 체크하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애들 한 달에 한 번씩 정말로 성실하게 잘 나오고 그 다음 패스 잘해주고 혼자 욕심 안 부리고 어시스트 잘하고 그런 애들한테는 손흥민 상을 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애들 이렇게 영상을 축구만 하고 나니까 좀 그래서 제 핸드폰으로 2시간가량 찍은 다음에 골난 장면만 이렇게 하이라이트 편집을 해가지고 유튜브에 매주 올렸어요. 그래서 이제 MOM이라고 해가지고 제일 잘한 애들 이름 명단 해주고 저기에 올라가고자 애들 되게 열심히 하거든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애들 축구 통계를 냈어요. 그래서 누가 골을 몇 점 넣고 한 골 넣으면 2점이고요. 패스는 1점이에요. 슈퍼세이브도 1점. 그래서 이렇게 점수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MOM은 지금 메뉴에 있는 애가 받게 되고 이렇게 통계를 내줬어요. 애들이 되게 좋아하는 거예요. 마치 자기가 축구선수 된 것처럼요. 다음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1년, 2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애들 이번 주에 자기가 골 한 골 넣으면 10초 나오잖아요. 근데 1년 동안 10초짜리를 모아놓으면 한 5분, 6분, 7분, 8분 될 거 아니에요. 네가 여태까지 모은 점수로 나에게 20점을 주면 내가 네 스페셜 영상 만들어줄게. 그래서 20점을 저한테 주면은 걔가 여태까지 1년 동안 10초짜리 나온 거 있잖아요. 그걸 다 다운받아가지고 걔 것만 다시 다 잘라가지고 잘한 것만 이렇게 해서 걔 스페셜 영상 만들어서 올려줬어요. 그렇게 해서 10몇 명 올려줬거든요. 그랬더니 유튜브에 자기 이름 치면 딱 나오거든요. 자기 이름 옆에다가 스페셜 영상 이렇게 치면은 나오게 제가 이름을 해놨어요. 그랬더니 자기 이름 치고 딱 해서 미러링해서 거실에서 엄마 아빠랑 내 영상 보라고 딱 해서 봤는데 와 너무 기분 좋은 거죠.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애들 잔디구장 하고 싶다고 해서 조금 멀지만 인조잔디 있는 구장 가가지고 꼴른 것들 뭐 드리블 잘한 것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어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래도 점수가 계속 남는 거예요. 유니폼 다 받았지 뭐 스페셜 영상 했지 뺐지 이제 살 것도 없이 점수는 모이고 큰일 난 거예요. 저 입장에서는 이제 얘네들 교회 안 나오면 어떡하지? 점수 이제 모을 필요가 없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저희가 축구 대회를 열었습니다. 저희 교회는 축구 대회 하실 분 모집합니다. 뭐 이렇게 했더니 페이스북으로 알던 분들도 저희 교회 참여할게요. 그래서 천안에서 뭐 저 강원도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네 개 교회가 합쳐서 연합 축구 대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교회 열심히 나오면 여기서 주전이 되고 빠지면 후보가 된다. 그마저도 안 나오면 너는 축구대회 못 나간다. 이렇게 해가지고 교회 열심히 나온 애들은 축구를 못하더라도 네가 교회 안 빠지고 나오면 페널티킥 찬스 할 때 너 줄게. 프리킥 찬스 할 때 너 줄게. 코너킥 너 줄게.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애들이 잘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이길 생각 안 하고 그냥 예배 잘 나온 애들만 주전해주겠다. 아무리 축구를 잘해도 거기 안에 들어야 니네가 한 경기라도 뛸 수 있다. 이렇게 해서 했습니다.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핸드폰으로 제가 찍고 핸드폰으로 편집한 겁니다. 여기서 꼴른 것만 다시 편집해서 올리기도 하고요. 자, 넘기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래도 점수가 남아서 겨울에 아이들 이제 축구 달란트 시장을 열었어요. 축구하는 애들끼리. 그래서 애들
축구화가 애들이 신발이 금방금방 커지잖아요, 발이. 그러니까 축구화를 못 신으니까 니네 그거 내면 달란트 10점 줄게. 그러고 그걸 저는 20점에 팔았어요. 당근 마켓을 시작한 거예요, 이때부터. 애들 사이에서. 애들한테 10점에 사고 20점에 팔고 하니까 남는 장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애들 축구공 너 새 거 샀으면 큰 거 나한테 팔아라. 그럼 애들 축구공 없는 애들은 그것도 달란트로 사가고 해서 이런 식으로 물물교환도 하고요. 그 다음에 방한용품 같은 것도 제가 이제 사서 이렇게 줬습니다. 애들 되게 좋아했고요. 그 다음은요. 그 다음 문제가 뭐냐면 한 1년, 2년 하다 보니까 축구로 전도할 수 있는 애는 다 한 거예요. 더 이상 늘지 않아요. 축구하는 애들은 다 저희랑 해요. 왜냐면 저랑 하면요. 동영상도 찍어주죠. 편집도 해주죠. 끝나면 라면도 주죠. 유니폼도 주죠. 대회도 막 출전하죠. 할 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네들끼리 축구하는 것보다 저랑 같이 축구하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제가 심판도 봐주고 제가 가면은 물도 떠가고 그다음에 제가 가면 음료수도 사주고 쫓기가 없으면 애들이 누가 누구 편인지 모르는데 저한테 막 연락해요. 목사님 저희 다른 학교랑 축구하려고 그러는데 혹시 목사님 와서 심판 좀 봐주시면 안 돼요? 이렇게 저를 불러요. 목사님 오늘 저쪽 학교랑 축구하는데 저 심판 좀 해주세요. 막 이래가지고 제가 조끼랑 또 물 갖고 와가지고 동영상 찍어가지고 또 편집해 올려주고 그러니까 그쪽 학교에서도 야 거기 교회 어디냐 막 이러면서 그쪽 학교에서 저희 교회 막 올려 그러고 해서 제가 우리 교회 바로 앞에 초등학교가 있고 조금 먼데 하나 있고 조금 더 먼데 세 군데가 있는데 아 얘네 다 전도 할까 말까 막 이런 고민을 했어요. 너무 관리가 힘들어가지고 축구 전도는 그렇다 치고 일단은 축구로 전도할 수 없는 애를 어떻게 전도할까? 이걸 생각한 거예요, 제 딴에는. 그래서 운동신경이 별로 없고 운동 안 좋아하는 애들은 게임을 좋아하더라고요. 아 그래서 애들이 무슨 게임을 좋아할까 하다가 이때 당시에 브롤스타즈라는 게임을 좋아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걸 또 포스터 떡볶이집이랑 문방구랑 학교 앞이랑 막 붙이고 애들한테 막 하고 게임 전도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떡볶이집 아저씨한테 얘기해서 제가 쿠폰 발행하겠습니다. 꼬꼬시대 이름으로. 그래서 이제 이거 가면은 애들이 이거 갖고 오면은 그냥 주시라고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결제하겠다고. 그래서 애들이 이제 게임 대회 끝나고 나면은 제가 꼬꼬시대 쿠폰을 줬어요. 그랬더니 애들이 이거 가가지고 막 가서 야 오늘 내가 쏜다 막 그럼 애들 다 데려가더라고요. 저 우승하면 10장 줘요. 그럼 한 장만 있어도 먹을 수 있는데 막 친구 데려와. 야 오늘 내가 쏠게 막 이러면서 학교 앞에 있는 떡볶이집 가가지고 막 맛있는 것도 먹고 배지도 모으고 그렇게 했습니다. 게임 안에서 저희가 클럽을 만들었어요. 저희 방 팀을 만들었는데 100명까지밖에 이제 못 들어와요. 근데 한 두세 달 하니까 100명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 앞에 있는 학교에 전교생이 300명인가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거기서 100명이 다 들어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더 넘게 들어오니까 더 못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애들 잘랐어요. 교회 나오면은 가입시켜줄게. 그래가지고 교회 안 나온다 그러면 바로 추방하고 교회 나온 애들 하고 해가지고 애들이 이제 막 계속 교회 올 수 있게 이렇게 하도록 하였습니다. 본당에서 저희가 게임대회도 열었어요. 그래서 실제 게임대회처럼 여기다가 해가지고 자기 게임하는 화면이 여기로 뜨는 거예요. 게임대회 하고 끝나고 애들 뭐 문상도 주고 여러 가지 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게임전도랑 축구전도 하니까 남학생들만 바글바글 한 거예요. 너무 많아가지고 여학생들이 위축되더라고요. 이제 제가 고민한 거죠. 축구, 게임, 전도 끝났다. 이제 이걸로 전도할 건 다 했다. 뭐 여학생은 어떻게 전도할까? 고민하니까 여학생들은 이 아이돌을 좋아하더라고요. BTS, 아이돌, 뭐 캐릭터 뭐 이런 거 좋아해가지고 다리미를 딱 누르면 저게 녹으면서 저렇게 캐릭터가 돼요. 그럼 저거를 이제 가방에 달고 다니거나 아니면 열쇠고리 할 수가 있거든요. 아이들이 아미 고 저렇게 캐릭터를 만들어가지고 가져가요. 그래서 하나는 자기가 갖고 하나는 선물할 걸 해라. 그래서 엄마가 됐든지 동생이 됐든지 언니가 됐든지 하나는 네가 갖고 하나는 선물할 생각으로 만들어라. 그래서 누구한테 선물했는지 사진 찍어 보내라. 그래서 애들이 좀 나눔 하는데 하게 됐습니다. 이게 애들이 하면 위험해가지고 혼자서 저거 누르는 게 쉽지 않아요. 다리미 하고 막 시키고 막 하는 게. 그래서 부모님들한테 부탁을 드렸어요. 좀 와서 도와주시면 안 되냐. 그랬더니 학부모님들이 이제 자기 아들, 딸들이 와서 하니까 이제 교회 안 다니시는 부모님들도 오셔가지고 같이 도와주시고 했어요. 정리하는 것도 좀 시간 많이 걸리거든요. 애들이 막 색깔별로 잘 놔야 되는데 막 섞어버리면 저거 조그마한 알갱이를 다 색깔별로 따로 분리하는데 시간이 꽤 걸려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이제 도와줘서 학부모님들도 이제 전도가 나름 발판이 됐습니다. 가, 여기까지가 이제 코로나 이전이었고 이제부터 궁금한 거잖아요. 근데 지금 오늘 백신 1250만 명 맞았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안에 제 생각에는 백신 다 맞고 내년부터는 다시 코로나 이전과 같은 그런 사역들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아이디어를 나누기 위해서 말씀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코로나 이후에는 어떻게 그럼 했냐. 지금부터 또 말씀드리면 탁구전도를 했습니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에서 축구를 못하게 하니까
운동장에서 못 노니까 놀 데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때 당시에는 이제 코로나 초기 단계여가지고 그렇게 많지는 않은 상황인데 저희 교회 지하에 완전 그냥 창고처럼 해놓은 데가 있었는데 거기를 1년 내내 아무도 안 들어가요. 그래서 거기를 다 페인트 칠하고 탁구대 사고 해가지고 저렇게 탁구장을 만들어놨더니 애들이 초등학교 애들을 막 10명씩 오고 중고등학교 애들 10명씩 오고 청년부 애들도 오고 때로는 막 섞어서도 오고 막 이래가지고 시간을 나눴어요. 야, 1시부터 2시까지 초등학생. 코로나 상황에도 애들이 오는데 축구로 만날 수 없었고 게임으로 만날 수 없었던 그 남학생들 중에서 축구 좋아하는 애들 또 새로운 애들이 막 유입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야, 이게 다양하게 전도하는 게 좋겠구나. 탁구 좋아하는 애들을 축구로 전도하려면 안 되잖아요. 탁구 좋아하는 애들 탁구로 전도해야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전도가 또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 탁구장, 탁구대가 하나가 있는데 막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옆에 조그만한 방이 있는데 이 방도 원래 창고방이었는데 다 치우고 여기다가 TV 사고 와이파이 설치하고 게임기 닌텐도 여기다 해가지고 여기 닌텐도가 4명이서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탁구대에서 2대2 4명 여기서 또 4명 이렇게 해가지고 기다리는 동안 이렇게 하고 나머지 애들은 여기 와이파이 설치해놨으니까 핸드폰 게임 하라고 기다리는 동안 여기 탁구장 그래서 지하실이 여기가 죽은 공간이었는데 살아나기 시작했어요. 저렇게 애들이 놀 거리를 주니까 그 다음에 이제 게임 전도가 아까 전에는 이제 교회 와서 하는 거였거든요. 이제는 어떻게 했냐. 각자 집에서 카트라이더로 이제 게임을 했는데 이게 이제 국민 게임인 거예요. 카트라이더가 제가 초등학교 때도 했던 게임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원래 컴퓨터로 하던 게임인데 15년, 20년 만에 이제 핸드폰으로 할 수 있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 세대들 추억에 빠져가지고 또 깔기도 하고 그 다음에 새로운 아이들은 저게 신기해서 또 깔기도 해서 부모와 자녀가 함께 할 수 있는 국민 게임이 탄생했어요. 저게 저 2,300만 명인가 다운을 받았대요. 제가 그래서 저걸로 이제 게임 전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출석 점수 그 다음에 중수 점수 해가지고 점수를 모아서 100점이 되면은 기프트 카드나 문상이나 아니면 이디야나 아니면 GS 편의점 파리바게트 뭐 공차 뭐 이런 그걸 줬어요. 그리고 그 게임 대회 때 엄마도 참여하고 너도 참여한다. 아빠도 참여하고 너 참여한다. 패밀리 더블 이벤트 했어요. 그래서 이제 부모랑도 같이 게임을 하게끔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코로나라서 어디 가지도 못하고 하니까 토요일 되면은 집에서 이 시간에 같이 유튜브로 방송하는 거를 했더니 부모님들이 거실에 제 유튜브 방송을 라이브로 이제 한 거를 틀고 자기도 참여하는 거예요. 댓글 달고 저 왔습니다. 출석이요. 막 이러면서 부모님들이 막 참여를 해가지고 나중에는 애가 찔려고 그러는데 부모님들이 야 무슨 소리냐 게임해야지. 이거 더블 이벤트인데 네가 안 오면 내가 더블을 못 받잖니 이러면서 부모만 와도 안 되거든요. 부모와 자녀가 와야 더블 점수예요. 5점 맞아야 될 거 10점 받을 수 있으니까 그거 받으면 이디야 쿠폰 사고 저 파리바게트 저 빵도 살 수 있는데 너 참여해라. 그래서 애들 꼼짝없이 게임하고 애들 엄마 나 오늘은 빠질게 이러는데 안 된다 이거 하고 가라 이래가지고 나중에는 부모님들 대회를 따로 열었어요. 만나면은 이제 한돌이짱님 안녕하세요 이름을 서로 안 부르고 교회에서 만났는데 저희 도서관에 와가지고 같이 게임하자 이번에는 했는데 제가 이렇게 게임 방송도 하고요. 다음요. 저희 교회 배지 전도를 좀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애들이 이렇게 모으는 것들 굿즈 애들이 뭔가 눈에 보이는 이 실물을 원해서 저런 것들 가방에 모으는 게 또 애들 사이에서 좀 유행이 됐는데 저게 학교 문방구에서는 안 팔아요. 제가 만들었기 때문에 저희 교회에 다녀야지만 저거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애들이 너 그거 어디서 났냐고 우리 교회 가면 받을 수 있어 이렇게 해가지고 전도도 좀 되는 효과 이게 홍보 효과도 되더라고요. 애들이 저거 받고 나서 저 활짝 웃는 얼굴 보세요. 행복해 보이잖아요. 그렇죠? 전도는 이렇게 행복하게 하는 거고요. 문상 기프트카드 이런 걸로 애들 제가 전도했습니다. 초등학교 애들은 카트라이더가 먹혔는데 문제는 중고등부나 청년부는 카트라이더 유치해요. 그래서 얘네들 어떻게 하지? 중고등부나 청년부는 어떻게 전도할까? 중고등부나 청년부는 보니까 리그 오브 레전드라는 게임을 하더라고요. 저도 이 게임 잘 몰라요. 그래서 이제 설문조사해가지고 실력 비슷한 애들끼리 제가 팀도 짜주고 그 다음 게임이 끝나고 나면은 이렇게 대회 점수를 제가 이렇게 통계를 내서 엑셀로 보내주기도 하고 문상도 하고 다음요. MVP도 이렇게 뽑고 해가지고 이걸로 전도를 되게 많이 했어요. 중계도 하고 기록을 날마다 해서 이번 주 MVP 누구다 막 누구 팀이 이겼다 막 해서 야 우리 팀이 얘네 팀이 이겼다 같은 중학교 1학년 애들끼리 소문 내고 다니고 유튜브 봐봐 우리가 이긴 거야 막 이러면서 그리고 나서 이제 중고청 온라인 예배를 했는데 저희는 이제 처음에는 유튜브로 예배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일방적으로 나가기만 할 뿐 누가 들어왔는지 이게
모르잖아요. 조회수밖에 안 나오고 거기다 댓글 다는 애들도 있지만 댓글 안 달면 누가 들어왔는지 누가 봤는지 출석 체크를 정확하게 못해요. 저희 뭘로 할까 하다가 줌은 무료는 40분밖에 못 쓴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다시 또 나갔다 들어와야 되고 해서 1년에 10몇만 원이라고 해서 구글 미트로 해야겠다. 구글 미트도 줌이랑 똑같은 건데 무료라고 해서 2시간, 3시간 해도 된대요. 저걸로 했는데 이거여서 가능했던 일들이 뭐였냐면 고등학교 학생이 자기 친구를 전도하고 싶은데 친구들이 다 멀리 사는 거예요. 교회에서 30분, 40분. 전도는 하고 싶은데 아 멀어서 못 온다고 하는 애들이 이렇게 줌으로 예배를 들어오더라고요. 왜냐하면 줌 예배를 드려야 게임 대회를 나갈 수 있거든요. 예배를 드려야 게임 대회 나갈 수 있는 티켓을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애들이 막 서로 깨워야 너 때문에 오늘 우리 게임 못하면 어떡하냐 막 이러면서 자기네들끼리 막 열을 내요. 누가 안 나오면 제가 화내야 되잖아요. 야 누구 오늘 안 났네 그러면 아 그러게 말이야 무슨 걔 때문에 막 이러면서 애들이 전도를 서로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는 방법이 생겼고 온라인으로 서로 이렇게 해서 더 평소 때보다 더 많이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한번 통계를 내보니까 한 달 동안 16명이 전도가 됐고요. 코로나 상황 속에서 그래서 저희 교회가 중고등부가 20명, 청년부 20명이거든요. 거의 뭐 두 배잖아요. 코로나 상황에서 전도가 됐다. 그 다음에 저희 교회에서 지금 요거 샀어요. 이거 오락실 게임. 제가 옛날에 오락실 많이 다녔거든요. 엄마한테 혼나가면서. 요 게임이 인터넷에서 보니까 9만 원이더라고요. 9만 원인데 2700개 게임이 있어요. 평생에도 못할 게임 개수가 들어있는데 이거 너무 싸게 잘 나와가지고 저희가 샀어요. 애들이 막 진짜 막 열불나게 해요. 저게 저는 걱정인 게 고장날까봐 막 애들이 이걸 알고 눌러야 되는데 무조건 이렇게 하니까 애들이 어떤 애는 이렇게 게임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는 애들도 있어요. 이렇게 어쨌든 저렇게 게임을 TV에 연결해가지고 저희는 예배 끝나고도 저렇게 연결해놓으면 하고 싶은 애들도 하고 선생님들끼리도 해요. 오후 예배 2시 반인데 2시 반 예배 드리기 전에 커피 마시고 하는 게임하고 막 저희는 노는 게 좀 많아요. 그 다음 또 보여드릴게요. 노래방을 만들었습니다. 찬양 노래방인데요. 저것도 9만 원이에요. 9만 원인데 블루투스 스피커인데 무선 마이크 두 개가 있어요. 핸드폰이 저기에 연결이 되고 마이크 두 개로 노래 부르면 저기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유튜브 연결해가지고 이렇게 부르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스피커가 되게 신기한 게 뭐냐면요. 보이스 제거하는 기능이 있어요. 저렇게 지금 성령을 믿사 말이 나오잖아요. 근데 보이스 제거 기능을 딱 누르잖아요. 그러면 음악만 나오고 목소리가 지워져요. 그래서 노래방이 되는 거예요. 교회에 노래방이 생겼어요. 애들 놀 데가 없잖아요, 요즘에. 저희 교회 와가지고 저렇게 찬양을 늘 부르고 있습니다, 애들이. 찬양 노래방이니까 찬양만 불러야 돼요. 저는 애들이랑 노는 게 재밌어요. 사실 제가 재밌어서 하는 거예요. 예. 제가 재밌어서 하는 거고, 애들도 재밌어하고, 저도 애들을 친구라 생각하고, 애들도 저를 친구라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저보고 맨날 그 게임 아이디 이름이 찬송님이에요. 저한테 목사님이라 안 불러요. 제 이름이 한찬송이잖아요. 찬송님 오늘 어디에요? 막 이래요 저한테. 제가 게임 아이디 이름이 찬송님이기 때문에 애들이 제 아이디 이름을 부르더라고요. 저는 애들이랑 노는 게 재밌어요. 사실 제가 재밌어서 하는 거예요. 예. 저도 애들을 친구라 생각하고 애들도 저를 친구라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게임 아이디 이름이 찬송님이에요. 저한테 목사님이라 안 불러요. 찬송님 오늘 어디에요? 막 이래요 저한테. 자 지금부터는 이제 양적 성장이 아니라 질적 성장, 애들이 이제 어떻게 성경을 알고 제자가 되고 하는지 그걸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교회는 이제 제가 초등부를 이번 연도부터 맡으면서 한편으로는 애들이 노는 것 때문에 교회 오지 않냐. 애들이 신앙은 성장하는 게 아니라 맨날 노는 것 때문에 오면 얘네들 언제 제자가 되고 언제 성장하냐 이런 늘 고민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제가 이제 만들어낸 방법들이 있는데 저희 교회는 이제 달란트 제도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애들 주일날 예배 참석하면은 저희는 4점을 줘요, 4점. 근데 지각을 하면 3점 이렇게 주고요. 예배를 끝나면 줌 안에서 소회의실을 열면은 반별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반 선생님이 그 소회의실의 리더가 되고 반 아이들이 그쪽으로 누르면 그쪽을 가요. 반끼리 이렇게 모아가지고 소회의실로 공과를 하는데 이걸 안 하고 나간다 그러면 마이너스 2달란트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애들이 예배를 빨리 오면 4점, 지각하면 3점, 공과 안 들으면 마이너스 2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점수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예배 사도신경 주기도문 대표기도 말씀 봉독 이런 거를 한 달에 한 번만 할 수 있게끔 했어요. 왜 너도 나도 하려고 하니까. 왜냐면 이거 하면 달란트를 얻잖아요. 그러니까 달란트를 한 사람만 독점하면 안 되기 때문에 애들한테 신청을 받아서 한 달에 한 번만 참여할 수 있다. 그래서 애들이 이번 주 누구 할래 올리면 막 저요 저요 그러거든요. 애들이 저렇게 자기가 대표기도문 써와요. 써서 오기도 하고 아니면 카톡으로 저한테 보내주기도 하고 그럼 그거 읽으면 된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저희는 매주 애들한테 토요일날
오후 5시에 링크를 보내요. 선착순 15명이에요. 그래서 애들이 15명 안에 못 들어오면 집에서 줌으로 드려야 되고 15명 애들은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저희 교회는 예배를 드릴 때 마인드맵을 해요. 주보에 저게 싫거든요, 저렇게. 그럼 애들이 제가 마인드맵 설교를 하게 되면은 아이들이 저렇게 옆에다가 이렇게 써요. 그래서 애들이 예배 들어갈 때 볼펜 주보를 받아서 들어가거든요. 그럼 애들이 저걸 쓰는데 저걸 쓰고 사진 찍어서 패들렛이라는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사이트인데 패들렛에 올리면 3달란트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출석 점수가 4달란트인데 저거 하나 올리면 3달란트니까 꽤 큰 거잖아요. 예배 시간에 엄청 집중해서 써요. 그러니까 저 오히려 쓰면 애들 지루할 것 같은데 오히려 쓰니까 더 안 지루하고 더 집중 잘하고 쓰는데 재미도 느끼고 그 다음에 애들 설교를 잘 듣더라고요. 떠들지도 않아요. 저걸 안 할 때는 막 떠들고 한눈 팔고 막 딴 생각하고 막 이런 애들이 있는데 집중 안 하면 넘어가거든요. 못 쓰면 안 되니까 애들이 이제 집중해서 보고 오히려 쓸 때 기쁨을 느낀 애들도 있어요. 전체를 이렇게 해놓고 여기서 중간중간에 제가 빈칸을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애들이 빈칸만 채우면 될 수 있게 지금은 바꿔놓은 상태고요. 주보에 한 면이 저렇게 돼 있습니다. 공과 저희는 가스펠 프로젝트를 하는데 맨 뒤에 공과가 집에서 혼자 하기가 있어요. 저렇게 저것도 해서 패들렛에다 올리면 저것도 3달란트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애들이 주일날 4달란트 출석, 그 다음에 설교 작성 3달란트, 저거 3달란트 하면 몇 점이죠? 10달란트를 봐줄 수가 있어요. 10달란트 환산하면은 500원 정도 되는 분량입니다. 그래서 애들이 보통 교회 오면은 뭐 500원, 1000원 간식 주잖아요. 그래서 애들이 저런 걸 다 할 때는 500원 정도를 얻을 수 있게끔 제가 세팅을 해놓은 거예요, 점수를. 제가 이제 첸트첸트라고 해가지고 말씀 이제 암송 있거든요. 이것도 3달란트입니다. 매주 제가 영상을 찍어가지고 저렇게 올리거든요. 음악을 좋아하는 애들은 녹음해서 올리는데 이거 쑥스러워하거나 음악적인 소질이 없는 애들은 이거 하기 싫어해요. 저 말씀 구절을 써서 올린 애들도 있고 녹음해서 올린 애들도 있어요.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같이 쑥스럽네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 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창세기 12장 1절 말씀 아멘. 창세기 12장 1절 말씀 아멘. 제 딸입니다. 4학년이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하게 됩니다. 자, 넘겨주세요. 이번 주에 설교 본문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구절, 이 구절만 외우면 이 본문 전체가 기억이 날 만한 구절들을 제가 매주 이렇게 올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걸 하게 되면 3달란트를 받을 수가 있고요. 그 퀴즈가 있는데 이건 제가 주일날 설교하게 되면 그 설교 본문을 구글 설문지로 문제 10문제를 내요. 문제를 10문제를 풀면 되는데 다 풀고 나면은 100점 만점 중에 몇 점인지 나와요. 한 문제당 10점이니까 70점 이상 되면은 2달란트를 주는데 70점 미만이다 그럼 달란트가 없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애들이 다시 풀어요. 성경책을 펴고 저걸 봐요. 평일에 성경책을 읽어요. 저거 맞히려고. 안 그러면 또 다시 해야 되니까 게임 하듯이 퀴즈를 풀고 문제를 듣는다라는 거. 저기 구글 설문지에는 저렇게 마인드맵 제가 주일날 했던 거 원문 소스도 넣고 그 다음에 제가 주일날 설교하기 전에 3분짜리 가스펠 프로젝트에서 나온 영상 있거든요. 저것도 있고 그러니까 저거 두 개만 봐도 알 수가 있고요. 에빙하우스의 망각곡선에 보면은 한 시간 뒤에 몇 퍼센트 잃어버리고 하루 뒤에 몇 퍼센트 잃어버리고 일주일 뒤에 그 다음에 한 달만 지나면 다 잃어버린다고 그러잖아요. 그것 때문에 제가 이제 주중에 성경 구절 외우고 퀴즈 함으로써 애들이 이제 조금 더 기억에 오래 남게 하려고 하는 거죠. 끝나고 이렇게 제출을 하게 되면은 이름과 점수가 나와요. 그리고 뭐가 틀렸는지 또 나와요. 그러면 제가 저번에 황당했던 게 저는 이거 솔직히 그냥 웃기려고 쓴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뭘로 창조하셨을까요? 1번 흙, 2번 밀가루, 3번 나뭇잎. 근데 애들이 막 밀가루가 수두룩 나온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심각하다. 아 근데 우리 교회 모태신앙인 애도 6학년짜리 애도 밀가루라고 쓴 애들도 있고 진짜 모르는 걸 수도 있어요. 이게 하고 나서 좋은 게 뭐냐면 우리가 메타인지라고 그러잖아요. 내가 아는 것과 모르는 것. 저런 걸 안 하면 우리 애들이 성경이 얼만큼 아는지고 얼만큼 모르는지를 모르잖아요. 근데 저렇게 퀴즈를 하면 애들이 아는 것과 모르는 걸 명확하게 아니까 설명해 주죠. 제가 설명 안 해도 뭐 어떻게 할까요? 쟤네들이 성경을 찾으면서 다시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퀴즈가 애들한테 되게 좋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월 미션이 있습니다. 매월 두 개의 미션이 나왔는데 하나는 포스터 만들기, 하나는 찬양 부르기인데요. 이번 달에는 십계명을 쓰는 거였어요. 그래서 십계명 포스터 만들어라 이렇게 던져주면 애들이 어떤 애들은 저기 위처럼 이렇게 옆으로 써가지고 올린 애들도 있고 이걸 통해서 뭐랄까요? 십계명에 대해서 생각하겠죠.
저희가 설교가 또 10개명 있었거든요. 저는 기본적으로 우리 아이들이 초등부를 졸업하기 전까지 사도신경, 주기도문, 10개명, 성경 목록 요 네 개 정도는 다 외웠으면 좋겠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뭐 핵심 구절 말씀들도 외웠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걸 하는데 애들이 몇 개월 안 됐는데 다 외웠어요. 그동안 몇 년 동안 다녀도 10개명 못 외웠는데 6학년 지금 모태신앙인데 10개명 이번에 외웠다고 하더라고요. 이거 하면서. 자, 이거는 이제 사도신경인데 사도신경송 한번 볼게요. 본인이 찍고 본인이 다 편집해서 올린 거예요. 요즘에는 핸드폰으로 영상 편집 다 하니까 저 영상 편집해서 올리라고 했거든요. 이것도 애들 훈련인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에서 나중에 영상 편집할 일이 많은데 목사님이 다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 보고 자꾸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편집을 잘해요. 요거는 뭐냐면 주일날 제가 설교를 하면은 그 설교 내용을 마인크래프트로 만들어 와요. 이것도 제가 미션을 줬거든요. 그랬더니 게임을 좋아하는 애가 이렇게 만들었는데 제가 바벨탑 설교를 했어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벨탑이에요. 음악도 자기가 넣은 거예요. 자막도 자기가 넣고. 야, 어떻게까지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고 해? 막 이러면서. 이걸 다 게임을 만든 거예요. 핸드폰으로. 주일날 설교를 듣고 저걸 만들어요. 영상을. 그래서 애들이 다시 성경을 봐요. 저 영상을 만들려면 성경의 내용을 알아야 만들 수 있잖아요. 공과책 살피고. 전화가 와요. 목사님, 이게 맞아요? 저게 맞아요? 막, 때론 저도 모르는 걸 물어봐요. 그러면, 목사님이 조금만 있다가 다시 전화할게. 지금 바빠가지고, 미안해. 지금 너무 바빠. 지금, 목사님 급해. 미안해. 이렇게 하고, 바로 구글링 해가지고, 또 모르는 거는 빨리 검색해가지고, 애들 알려주기도 하고 해서, 전혀 예상치도 못한 거 막 물어보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나 생각지도 않았는데, 그런 거 답해줘야 될 때도 있고 한데 애들이 저거 영상을 너무 잘 만들어가지고 제가 쟤한테는 특별 달란트를 더 주기도 하고 제 영상 만든 거를 제가 지난주 설교 말씀 복습하기 해가지고 3분짜리 영상을 제가 저걸 틀어줘요. 그래서 애들이 지난주에 어떤 설교였지를 저걸 보고 애들이 알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에빙하우스 망각곡선에서 저걸 안 했으면은 설교를 까먹었을 텐데 저걸 하니까 한 달 동안 더 장기 기억으로 갈 수 있겠죠? 그래서 애들이 말씀을 자기만의 방식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저렇게. 저는 저거 너무너무 자랑스러워요. 저 아이가. 그래서 애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게임으로 성경을 알려주니까 애들이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집중해서 봐요. 막. 그다음에 전도 저희가 하면은 또 50달란트를 주는데 상장 종이 있잖아요. 그걸로 저희가 뽑아가지고 저렇게 잘라요. 조금 두꺼운 종이로. 뒤에다가 뭐 이렇게 사탕이나 뭐 이런 걸 붙이긴 하는데 여기의 핵심은 모든 전도지에 QR코드를 제가 넣었어요. 그럼 QR코드를 애들이 핸드폰으로 이렇게 찍으면은 우리 교회에 관련된 모든 것들을 다 설명이 돼 있어요. 우리 교회 위치는 어떻게 돼 있고 제 전화번호도 저기 다 들어있고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것만 찍으면 애들이 모든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도지가 요 내용만 있는 게 아니라 요기를 통해서 QR코드로 들어가면은 한 10페이지 정도 되는 내용이 분량이 여기 다 들어있는 거예요. QR코드 안에. 그러니까 애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이런 식으로 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햄버거 준다. 이번에 부활절날 오면 이런 것도 하고 우리 교회 위치도 알려주고 전화번호도 있고요. 다음요. 이렇게 해가지고 한 달 동안 전도한 애가 58명이에요. 요즘에는 모르는 애한테 주면은 되게 이상한 취급받기 때문에 아는 애들 위주로 이렇게 주고 아는 애들 친구 옆에 친구도 주고 이 정도 하고 이름 받고 전화번호 받고 이렇게 해갔는데 58명의 아이들을 날마다 자기 전에 얘네들 이름 다 부르고 기도하고 자거든요. 맨날 저희 딸이랑 얘네들 이름 맨날 부르고 자요. 자기 전에 항상 기도하고 자는데 매일 기도해요. 매일 기도하고 그중에 58명 중에 18명이 전도가 돼가지고 4주 동안 나오면 저희 등반하거든요. 그래서 걔네들은 50달란트 주고 전도한 애도 50달란트 주고 이렇게 코로나 기간에 지금 이게 된 겁니다. 그리고 저는 QR코드 이거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지금 거기 강의 안에 보면 QR코드 중간중간 있잖아요. 네이버나 뭐 다음이나 이런 데 들어가서 검색 기능에 보면 QR코드 인식하기가 있거든요. 그거 누르면 제가 강의했던 영상들이나 뭐 자료들이나 이런 것들 다 나오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QR코드 이거 되게 중요한데 줌 들어오는 것도 QR코드로 하고 와이파이 애들 맨날 물어봐요. 목사님 와이파이 뭐예요? 저희 교회 와이파이 이번에 바꿨어요. 한 번에 248명이 동시 접속해도 끊기지 않아요. 애들 오면 맨날 비밀번호 물어보거든요. 근데 비밀번호가 숫자만 아니라 영어까지 넣어야지만 이 비밀번호 생성이 돼가지고 QR코드 바로 찍으면 그냥 자동 연결하게끔 해놨어요. 와이파이 뭐예요? 저거 찍어봐. 그러면 애들 딱 하면 바로 그냥 와이파이 연결돼요. QR코드 활용도가 되게 많더라고요. QR코드를 할 게 너무 많아요. 우리 교회는 이제 단독방을 안 만들었어요. 저 오픈 채팅방으로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 사람을 초대하잖아요. 오픈 채팅방에는 링크가 있어요. 링크를 보내줘요. 그럼 얘가 들어올 의사가 있으면 비밀번호 치고
단톡방에 들어와야 돼요. 링크는 제가 보내주지만 이 단톡방에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는 얘 선택인 거예요. 단톡방에 초대했다고 막 들어오는 게 아니라 결국엔 본인이 선택해서 들어오라는 거죠. 들어올 마음이 있으면 새로운 애 오면 이름 적고 전화번호 적고 뭐 주소 적고 뭐 이런 다 적잖아요. 그런 것들도 종이에다 안 하고 저희는 이제 구글 설문지로 이렇게 하게끔 해서 자동 데이터베이스가 되니까 그런 것들 여기 다 해놨어요. 이렇게 포스터는 저는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지금까지 포스터를 한 200개 정도 만들었는데 이거 처음에는 되게 만들기 어려웠는데 미리 캠퍼스라고 치시면 무료로 되게 간단하게 만들 수 있거든요. 포스터를 많이 만들어도 어디 게시할 데가 없어가지고 아크릴 A3 게시판을 문에다 다 붙여놨어요. 초등부가 뭐 한다 이런 것들을 막 장로님도 알고 권사님도 알고 그게 유치부 초등부에만 있는 게 아니라 곳곳에 해놔가지고 다 알고 있는 내용인 거예요. 저렇게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크릴 게시판으로 저희가 주보를 온라인 주보를 합니다. 온라인 주보의 좋은 점은 동영상을 넣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온라인 주보 안에 동영상을 딱 누르면 동영상이 막 재생이 되고요. 웹툰 보기 딱 누르면 기독교 웹툰. 애들이 요즘에 다음이나 네이버 웹툰 되게 많이 보는 거 아시죠? 기독교적인 것들을 보았으면 좋겠다. 이왕이면 볼 거면. 그래서 제가 그런 문화 컨텐츠들을 주려고 애끌툰에 있는 그 기독교 컨텐츠들을 제가 거기다 올렸더니 웹툰 보려고 딱 누르면 바로 거기로 갈 수 있게끔 제가 만들어놨고요. 이렇게 온라인으로 만든 주보를 그대로 프린트를 해요. 그러면 교회 온 애들은 저걸 그대로 받는 거고 집에 있는 온라인 주보를 받는 거고요. 그전에는 제가 구글 드라이브를 썼어요. 그리고 애들 이름별로 제가 폴더를 딱 만들고 자기 이름 있는 걸로 공유해가지고 거기다 올리라고 했는데 그걸 좀 어려워하더라고요. 그리고 그건 자기 거밖에 못 보기 때문에 내가 올린 건 나는 볼 수 있지만 다른 사람 건 서로 못 보는 거예요. 근데 이 패들렛 같은 경우에는 서로 다 볼 수 있게 해놓은 거예요. 저렇게. 그러면 서로 보고 좋아요로 누르고 댓글도 남기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애들이 누가 올리고 누가 안 올리는지 서로 볼 수도 있고 저거 올리는 것마다 저 점수 체크를 하는데 저런 게 좋은 것 같아요. 같이 뭔가 데이터를 한꺼번에 모으는데 저걸 만약에 카카오톡으로 받는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은 애들 이름별로 다 제가 정리를 다시 해야 되고 이번 주, 다음 주, 한 달, 두 달 지나면 이거 어떻게 다 정리할 거예요? 힘들잖아요. 근데 저기 이름을 딱 써놓고 자기 이름에만 올려라 얘기하면은 계속 쌓이는 거예요, 데이터가. 그러니까 애들이 주보에 쓰고 주보 버리는 게 아니라 그걸 여기다 올렸기 때문에 아날로그 데이터를 디지털 데이터로 바꿔서 이거는 없어도 계속 남으니까 애들이 1년 전에 내가 뭐 썼지, 2년 전에 뭐 썼지 이것도 다 남으니까 애들이 다시 기억할 수 있는 장기 기억도 좋고 해서 저게 굉장히 괜찮은 것 같아요. 패들렛에서 애들이 주일날 설교 노트 쓰고 올리고 패들렛으로 이렇게 공과 숙제랑 다음요. 이게 첸트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녹음해서 올린 애들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글씨를 써서 올린 애들도 있고요. 월미션 제가 매주 한 달에 두 개 준다고 했죠. 하나는 그림 그리기랑 하나는 찬양 부르기. 이 두 가지를 제가 이렇게 올려놨더니 애들이 월미션대로 이렇게 올리는 겁니다. 애들이 저런 거 좋아할까? 저런 거 과연 왜 할까? 저거 힘들 텐데? 재밌어 할까? 재미없을 것 같은데? 안 할 것 같은데? 애들이 하는 이유가 이 달란트 쇼핑몰 때문에 그래요. 제가 네이버 모드에서 달란트 쇼핑몰을 만들었어요. 무료로 만들 수 있거든요. 초등부의 꽃이라고 하면 달란트 시장이잖아요. 근데 이제 코로나니까 못하니까 제 쇼핑몰 만들고 니네들 모은 달란트로 여기서 애들이 제일 좋아하는 요즘에 팝잇, 말랑이 이런 것도 다 팝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애들이 갖고 싶어하는 것들 제가 쇼핑몰을 만들어가지고 몇 달란트 써놨어요. 그래서 애들이 저한테 목사님 저 요거 살래요? 라고 카톡으로 얘기하면 제가 저걸 카카오톡으로 선물해요. 저기 있는 것들이 다 카카오톡 선물하기 위해서 제가 보고 올린 거거든요. 되게 신기한 게 저도 몰랐는데 카카오톡에서 나오는 선물하기 있잖아요. 거기는 다 무료 배송이더라고요. 배송료까지 포함해서 한 것 같아요. 보내주면 애들이 우리 집으로 배송 누르면 그게 와요. 그러니까 애들이 그런 걸 처음 경험해보는 거예요. 엄마 아빠는 맨날 집으로 배송하잖아요. 택배 왔습니다. 엄마 거 아빠 거잖아요. 근데 자기 이름으로 택배가 오니까 와 너무 신기하니까 막 이거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다음에 소문난 분식이라고 저희 학교 앞에 분식점 거기 쿠폰도 제가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거 얘기해가지고 저거 가져가면은 사 먹을 수 있게 했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이디야도 있어요. 스타벅스도 있고 다 있는데 다 보여드리지 못해서 물건이 한 500가지가 있어요. 그리고 애들이 지금 좋아하는 게 카카오톡 이모티콘 이런 거 싸거든요. 2,000원 이런 거밖에 아니니까 달란트로 금방 사요. 한 2주일만 교회 잘 나와도 살 수 있을 거예요. 카카오톡 이모티콘 사는 애들이 되게 많아요. 싸니까. 이제 정리하려고 그러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교회 애들이 지금 반한 애들이 한 35명 정도고 그다음에 이제 한 달 동안 온 사람이 590명이라고 써 있잖아요. 예, 여기 590명. 그리고 조회수 보면은 1080 막 이러잖아요. 애들이 이거 맨날 봐요. 한 번에 저렇게 500가지가 생긴 게 아니고요. 매주 이렇게 조금씩 하다 보니까 500가지가 생겼고요. 그래서 이제 강의를 이제 마인드맵으로 정리해봤습니다. 구간별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애들 문화전도 했어요. 운동이랑 음악이랑 게임.
애들을 전도를 많이 했고요. 그게 뭔가 애들이 갖고 다닐 수 있는 거, 배지나 비즈나 그리고 명함 이런 것들 제가 만들어서 나눠서 줬고요. 온라인 활용을 많이 했습니다. 온라인 주보, 그다음 온라인 전도지, 달란트 쇼핑몰. SNS를 한 8가지 정도 하는 것 같아요. 포스터를 하나 만든다. 카카오 스토리,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뭐 네이버 블로그, 네이버 포스트, 다음 브런치, 유튜브 뭐 이런 식으로 제가 뭐 하나 만들면 그게 한 8군데 이렇게 뿌려져요. 인스타그램만 하는 애들도 있고 페이스북만 하는 애들도 있고 뭐 카카오 스토리 하는 애들은 별로 없는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제가 만들면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애들이 볼 수 있게끔 자료를 계속 이렇게 보내고 있어요. 제가 지금 인스타그램에 올린 게시글이 2,000개가 넘어요. 그리고 유튜브에 올린 동영상이 1,000개가 넘더라고요. 굉장히 많은 자료들을 제가 만들어서 이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문화를 통한 관계 전도가 일단 1번인 것 같아요.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이 있는데 전도 세미나 이런 강의를 들으셨대요. 그래서 목사님 거기서 어떻게 하면 전도가 된다고 해요? 핵심이 뭐예요? 그랬더니 와야 뭐 제자 훈련 하지 않겠냐. 일단 오는 게 중요하다. 이 얘기를 하고 끝나셨대요. 일단은 애들이 뭔가 교회 와야 복음을 전하든 뭐 제자 훈련 하든 뭘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문화를 통해서 관계 전도가 중요한 것 같고요. 애들이 사랑이 되게 고파하는데 이 다섯 가지 사랑의 언어를 좀 잘 활용하려고 노력하고 있거든요. 어떤 애들은 선물에 감동하는 애들도 있어요. 생일 선물 챙겨주거나 뭐 할 때 상장도 저는 좀 많이 만드는 편이에요. 별거 아닌데 상장을 줘요. 그 이유가 사랑의 언어가 칭찬인 애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뭔가 좀 했는데 교회에서 상장도 나오네. 상장 발부도 좀 자주 하는 편이고 한데 그래가지고 애들이 이런 다섯 가지 사랑의 언어를 가지고 전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여드린 모든 것들이 어떤 거에 기반하냐? 사랑이에요. 사랑으로 전도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결론을 내린 거는 예수님의 전도는 어떻게 하셨나? 예수님은 어떻게 전도하셨지? 제가 이제 생각해보니까 죄인의 친구가 되어주셨고 자녀 삼아주셨으니 가족이 되어주셨고 한 몸이 되어주셨잖아요. 그거를 똑같이 하면 될 것 같아요. 예수님 우리를 친구 삼아주셨으니까 우리도 얘네들 볼 때 친구의 마음으로 가고 그 다음에 얘랑 나랑은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자로서 한 가족이잖아요. 얘도 하나님의 자녀, 나도 하나님의 자녀. 야, 너랑 나랑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할 사이야. 너랑 나랑 이제 평생 죽을 때까지 죽어서도 함께할 사이야. 우린 가족이야. 이 얘기를 좀 자주 해요. 그래서 애들이 그렇게 진짜 느낄 수 있게끔 마음을 담아서 얘기하고 친구가 되어주고 가족이 되어주고 때로는 애들이 힘들어하는 거 고민하는 거를 제 거로 하고 생각을 하고 같이 고민하고 같이 힘들어하고 해서 한 몸으로 저희가 생각하려고 좀 노력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것들을 바탕으로 아까 그 많은 것들이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교회 핵심은 가스펠 프로젝트인데 지부 초등부, 중고등부, 어른까지가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3년 동안 같이 하는 거예요. 어른들도 오늘 들은 설교 내용과 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가 똑같은 주제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물론 차이가 있겠죠. 어른들은 조금 더 심화 과정이 있고 애들은 좀 쉽고 그런데 같이 들으면 뭐가 좋냐면 집에 가서 아이들과 오늘 주일날 들은 말씀을 가지고 서로 나눔할 수 있어요. 큐티를 할 수 있어요. 3년 주기가 좀 좋은 것 같아서 이게 핵심입니다. 이거하고 마치면 될 것 같습니다. 구글 크롬에 들어가서 QR코드 만드는 거 한번 활용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패들렛 구글 드라이브에서 이걸로 바꾼 지 몇 달 안 돼요. 그래서 패들렛 한번 활용해 보시고요. 미리 캠퍼스 진짜 무료고 너무 편하고 좋거든요. 그 다음에 저는 이제 챈트챈트 애들한테 음악적인 부분으로 다가가고 있거든요. 그렇게 음악을 갖고 또는 달란트를 갖고 이렇게 하면은 확실히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구글 설문지 아까 메타인지 말씀했죠? 퀴즈를 내서 얘네들이 아는 게 뭐고 모르는 게 뭔지를 알려면 구글 설문지를 하면은 되게 좋다라는 거고 있고요. 제가 얘기해 드렸던 이 모든 것들은 다 무료입니다. 얼마든지 유튜브에 치면 하는 방법 다 나와요. 저도 처음부터 알아서 하는 게 아니라 필요하니까 검색하고 유튜브에서 배워서 저도 한 거예요. 얼마든지 해야겠다 마음 먹으시면 무료니까 다 쓰실 수 있습니다. 제가 계획해서 시작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고 또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또 사람도 붙여주시고 하셔가지고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다음요. 지금 100명 중고청 그리고 초등부 아이들까지 해서 명단만 보면은 거의 150명가량 되고요. 나온 애들 보면은 그래도 100명가량이 이제 전도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담임 목사님께서 할 수 있도록 또 지지해 주시고 강도사님과 부장지사님께서 그리고 여러 성도님들이 재정적인 후원과 봉사 헌신해 주셔서 이룬 열매입니다. 이 모든 영광 하나님께서 합력하사 선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목사가 되기 전에 꿈이 원래 축구선수였어요. 축구선수 접고 나서 고등학교 때 꿈은 제가 프로게이머였어요.
내가 좋아하는 게임하면서 돈 벌어야지. 이렇게 나는 그것처럼 행복한 거 없어. 그래서 게이머가 되려고 했다가 군대 갔다 오면 게임 못하니까 백수 되겠다 싶어서 하나님한테 이제 기도해가지고 그때 이제 제가 소명을 받았거든요. 그저께 저희 성남로에서 하는 교사 세미나 이제 저도 들었거든요. 근데 그 교회 걸 보면서 야 저거 어떻게 해? 와 저건 난 못해. 이런 게 너무 많았어요. 저도 제가 이제 결론 내린 건 보고 아 저렇게도 할 수 있네 아이디어 얻고. 저건 해봐야겠다. 저는 이렇게 했지만 각자 이제 달란트가 다 다르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재능과 달란트로 그걸 잘 활용해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원래 축구선수와 게이머가 꿈이었기 때문에 그쪽에 좀 잘 하고 많이 했기 때문에 그걸 접목해서 축구전도 하게 해주시고 게임전도를 할 수 있게 하나님이 다 이렇게 준비가 되신 것 같아요. 아까 전에 제가 스마트한 기술이라고 해가지고 여러 개 있었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잘 활용하면은 애들도 되게 스마트해져요. 그리고 애들도 더 잘해요. 그런 거 활용하면은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많은 걸 전해주고 싶어가지고 열심히 하신 것 같아요. 또 다음에 좋은 만남으로 만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